야, 근데 이던전이 제일 위험하다, 진짜. 아, 이게 끝나는 거구나? 뭐야, 이거. 조른의 악마 방패? 왜 이렇게 쎄? 하긴 악마의 방패라는데 강해야지. 세븐부의 성능 좀 볼까? 일단 안정적이야, 아주. 오, 야, 까이는 게 급이 다르네. 역시 60이야. 성능 괜찮네요. 눈에 보인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충격점이 이제 충격으로 충격해지 절반 이하까지 못 가는 경우, 그럴 때이 방패는 성능이 더 좋으니까 더 효과적이겠네요. 일단 돌아가서 아이템 넣어놓을 거 넣어놓고 일단 빛의 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숲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땡기강 특제 하나? 목소리가 갔어. 영성강 특제 하나. 체력 포션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되네. 재료를 더 모아야겠다. 이제 아이템 넣도록 하죠. 일단은 떠방패만 넣으면 되죠. 그 외에 뭐 넣을 거 있나? 이것도 됐고. 체력 물약이 진짜 없네.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죠. 좀 돈은 썩어나게 많으니까 이렇게 삽시다. 사고. 여기 요리 냄비 박아놓은 거 없네. 그 차랑 쓰고 매운 차도 만들고, 그것도 이제 상급 포션을 만들어서 골드리치한테 가죠. 자, 다시 굴로 들어갔습니다. 얘네 이동할 때마다 펄떡이는 거 부담되네. 야, 바로 나왔다. 헤그마나이트 하나, 팔라듐 둘, 그리고 차로보석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방패 만들 수 있겠네요. 빛의 탑에 가서 골드리치? 아, 몇 번을 얘기하는 골드리치 빨리 죽이고 갔다 오겠습니다. 가죠. 야, 빛의 탑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보이네요. 갑시다. 자, 골드리치가 있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리도 했고요. 이제 버프를 빠르게 바르고 없애버리도록 하죠. 아예 냉기를 발라서 시너지를 받게끔 해서 싸우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바르자. 냉기 바르고, 그리고 축복도 해야겠죠. 저 녀석 정이겠죠, 뭐 디자인상. 이 정도 되겠지, 뭐더 없잖아. 가자. 난내 맘대로 할 거야. 번개와 빗으로 나를 해치우겠다네. 넌 선량한 것 같지 않구나, 라이트밴더. 내게 덤벼드는 순간 넌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 덤벼. 와, 생긴 것좀 봐. 엄청 빨라. 거울의 기사 느낌이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사면탄 오바야. 야. 나뭐 하냐? 붕대를 감어. 이 새끼가? 얘는 비교도 안 되겠는데? 근접 때려봐. 아, 너무 짧아, 내가. 아씨. 이러다 이트 하겠다, 야. 오우, 야, 딜좀 봐. 피하고 먹어야겠구나. 아, 근데 피하고 먹어도 안 되네. 제가 충격 게이지가 안 찬다, 거의. 보스라서 그런가 봐. 좋아. 알것 같아. 우리 댕댕이 울부짖고 있어. 잠깐만. 투명한 옷 쓰니? 잘 가.
골드리치의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골드리치는 장비를 안 준. 댕댕이 좀 예뻐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썸네일도 찍었습니다. 어디 대화 좀 해볼까? 야, 너 근데, 호구 패턴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약간 이제 무슨 패턴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냥 구르고 회복약 먹으면 되고, 그냥 구르고 때리고 이것만 반복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패턴이네요. 이거 돌아가는 걸 태고 대화나 해보죠. 아, 골드리치 그거 준다. 너는 정말로 뛰어난 전사구나. 난 그만하겠다. 내가 당한 부상이 나으려면은 몇 주는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이거 하나 기억해라. 네가 내 계획을 잠시 연기시켰다는, 자꾸 이 말을 지어내. 네가 내 계획을 잠시 연기시켰을지는 몰라도 날 막을 순 없다. 나는 불사의 리치고 나의 불사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주는 부적은 인간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있지. 넌 아무도 노력해도 날 죽일 수 없다. 나이트맨도의 책 아니야? 이제 오늘의 승리를 자축하며 이걸 떠나라. 부상이 나오면 나의 계획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럼 1번, 그럼 며칠 후 다시 와서 또 쓰러뜨리겠다. 2번,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내게 부상을 입히고 계획을 연기시켜달라고 하는 소리냐? 알겠다. 그렇게 해주지.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마 몇 년간 다 같은 내용인데, 세 개가? 3번 해보자. 넌 계속해서 찾아와서 날 쓰러뜨릴 작정이냐? 내 놈은 정말 괴물이구나, 인간 괴물. 너의 폭력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인가? 잔인한 놈 같으니라고. 한번 쓰러뜨리니 두 번은 더 쉽겠지. 그게 싫으면 당장 네 계획을 멈추겠다고 약속해라. 2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인간들을 학살하겠다고 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3번, 괴물이라니 누가 괴물이라는 거야? 난 너의 뼈를 흩어뜨리는 게 즐거우니 몇 번이고 반복할 예정이다. 3번. 끝없는 폭력의 반복이 우리 중 누구에게 득이 되겠나?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인간. 네놈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 계획을 중단시키겠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너의 물질적인 보상도 해줄 수 있다. 오! 첨탑은 희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매주 이곳에 방문한다면 미네랄과 희귀한 광석을 나에게 나눠주겠다. 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계획을 중단했다는 걸 증명해 볼수 있겠지. 쓸데없는 싸움을 할 필요 없지 않나?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나름 번개도 쏘는 놈이.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거야, 리치. 세개다 내용이 같네요. 내 말은 믿어도 좋다. 몇백 년 정도 지연되는 건 불사의 존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만은 기쁘다. 신뢰의 증거로 주는 것이니 이걸 받아라. 우리의 평화 조약에 의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이 희귀한 재료 중세 가지만 선택해라. 세 가지나 선택하라고? 선물을 챙겨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그럼 계속. 아, 이런 식으로 주시는군요. 다섯 개중세 개를 선택하라고? 장난하냐? 이런 무조건 해그만 나이트지. 이걸 가지겠다. 다른 것도 골라라. 야, 해그만 나이트 3개 골라야지. 장난하냐? 아, 너무 보상 구리다야. 얘네 되게 약한 애들이었네. 일주일에 다시 오면은 더 희귀한 재료를 준비. 야, 너 너무 셔틀 아니냐? 여기서 오지오지나 이거 보자. 오, 저항이 불과 번개가 30씩부터 있어요. 머리에. 아, 몸통은 번개고요. 야, 머리에 만화 소모가 25%가 붙어 있네. 추가 피해는 없습니다. 셋다 번개가 30씩 붙어 있고, 머리랑 신발에는 30과 12 각각 불이 붙어 있네요. 머리가 25인 게 너무 좋다. 골드리치의 창. 그 번개 쏘는 거 어떻게 하냐? 이게 밋밋하냐? 아, 나도 등에 날개 달아줘. 안 입어. 무게 싹 되네.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하죠. 아, 오늘 차르 방패까지 볼라 그랬는데 계속 좀 졸면서 했거든요. 골드리치한테도 뚜까 맞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타르방페 들고 레반트까지 넘어가 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